지난 29일부터 30일 오전까지 강원 지역에 폭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마을 도로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속초 청년몰 상가 건물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청년 상인들이 피해 대책 마련을 호소하며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임시 영업 공간을 마련해달라는 건데 현재로서는 마땅한 해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사교육비를 잡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수능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등의 대책이지만 일각에서는 학교 현장의 교육 여건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이 취임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 시장은 새로운 도전과 과감한 행보의 연속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강원 지역 곳곳에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네, 나무가 쓰러지고 주택이 물에 잠기는 등 곳곳에서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전소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인해 주택가 입구로 들어가는 길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길가에 세워둔 자동차는 바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정성껏 키운 텃밭도 모두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주택가가 물에 잠긴 건 30일 오전 6시쯤. 짧은 시간에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갑자기 차오른 물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침에 와서 이렇게 찼어요, 갑자기. 예쁘게 화단을 꾸며놨는데 화단이 다 망가져서 속이 좀 상해요. 피해 현장에서는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물을 빼내고 있지만 워낙 많은 비가 내려 복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29일 낮부터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춘천과 원주, 영월 등 지역 곳곳에서 나무가 쓰러지고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춘천 사북면에서는 동네 주산에서 빗물이 들어차 주택 한 채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기서 또 내려와서 이 밭에 이 고랑이 있잖아요. 네. 고랑고랑으로 물이 다 쏟아져가지고 일로 확 쏟아져가지고 금방.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춘천에는 139mm, 영월 137mm, 양구에는 109mm의 비가 내렸습니다. 29일 한때 호우경보까지 내려지면서 의암댐과 춘천댐도 올해 들어 첫 방류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비는 30일 오전부터 대부분 지역이 그쳤지만 주말부터는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비가 온 뒤 습도가 높아진 만큼 기상청은 온열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속초 청년몰 상가 건물 화재가 발생한 지 벌써 2주가 지났는데요. 삶의 터전을 잃은 청년 상인들이 생계 대책 마련을 호소하면서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네, 임시 영업 공간을 마련해달라는 건데 현재로서는 마땅한 해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최성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속초 청초 바로 옆에 시커멓게 불탄 건물이 흉물스럽게 서 있습니다. 지난 14일 화재로 2층 건물 전체가 타버린 속초 청년몰 상가입니다. 출입 통제선이 쳐진 건물은 형체만 남았고 내부는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화재 현장은 보시는 것처럼 사고 발생 직후 모습 그대로입니다. 화재의 원인 규명과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된 30대 청년 상인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합니다. 3년 전 청년몰에서 창업해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기 때문입니다. 당장이 너무 힘들어요. 저희가 뭐 개개인의 실력차도 있겠지만 코로나를 버텨온 사람들이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 진짜 많이 버틴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불까지 나서 지금. 청년 상인들은 자구책을 찾고 있지만 당장 영업 공간이 사라지다 보니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결국 피켓을 들고 속초시청 앞에서 생계대책 마련을 호소하며 침묵 시위에 나섰습니다.
실제 뭐 다른 화재 현장을 보고 이러면 이제 시장 상인분들은 또 이런 경우에는 임시로 시장을 만들어 주시고 이런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임시로라도 우리가 좀 당장의 생계라도 해결할 수 있게 그런 자리라도 좀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계속 드렸고. 하지만 속초시는 청년 상인들에게 대체 영업장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속초 청년몰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해당 사업이 지난해 종료돼 지원할 근거도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 사업이 소멸된 이후에는 그런 부지가 만약에 있다면 이거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일반 시민들이나 다른 청년 상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개 경쟁, 공개 입찰 방법으로 갈 수밖에. 속초시는 다만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특별협약을 통해 피해 청년 상인들이 무담보로 창업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자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TV 뉴스 최성식입니다. 정부가 최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교육비를 잡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교육을 받지 않고는 풀기가 어려운 이른바 수능의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방과 후 보충 지도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려면 공교육이 강화돼야 할 텐데 일각에서는 학교 현장의 교육 여건이 그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핵심 대책 중 하나는 공교육 영역에서 교과 보충 지도를 늘리는 겁니다. 우선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확대하기 위해 그동안 유료로 제공됐던 EBS 중학 프리미엄 과정을 무료로 전환하고 학습 단계에 따른 수준별 강좌도 늘릴 예정입니다. 사교육을 대체하기 위한 방과 후 보충 지도 프로그램도 확대합니다. EBS나 온라인 클래스 등을 활용해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상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공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추진해왔던 기존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과 보충 지도나 예체능 방과 후 같은 것은 지금도 실시되고 있는 내용이라서 크게 새로워질 게 없는 정책이고 더구나 실질적인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은 없고. 정부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 여건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미 각종 행정 업무로 인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큰데 보충학습 지도 등이 늘어날 경우 오히려 정규 교육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올해 5월 교원 7천 명을 대상으로 수업과 생활 지도를 방해하는 요인을 물은 결과 과도한 행정 업무를 꼽은 응답률이 19%를 기록해 교권 추락과 소송 부담 증가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학교가 해야 한다고 요구되는 일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학교의 업무량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만 있는데요. 그래서 학교가 감당해야 되는 많은 일들 때문에 교사는 교육 활동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현장에서는 공교육 강화를 위해 교사들의 교육 연구 활동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오는 2027년까지 교사 신규 채용을 30% 가까이 줄이겠다고 밝히는 등 교사 정원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업무 과부하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현장과 정책의 거리를 좁히는 일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정승환입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이 취임 1년 동안 새로운 도전과 과감한 행보의 연속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30일 오전 원주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 시장은 지난 3월 반도체 교육센터 개소와 도로망 확충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도로망 확충을 위해 14년간 방치된 동부순환도로 미개통 구간을 착공하였으며 국도대체 우회도로 서부 구간은 제6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개설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지금 특히 7월부터 지급되는 꾸미룸 청소년 바우처 사업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도한 파격적인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 동해안 여름 해수욕장이 7월 1일 강릉 경포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차례로 문을 엽니다. 강릉시는 1일 오전 경포해수욕장 중앙광장에서 개장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경포 해수욕장 백사장에는 어린이 해수풀장을 설치하고 오리바위 다이빙대는 올해 운영 기간을 늘립니다. 강릉시는 또 안목 해수욕장 일부 구간에 반려견 전용 풀장을 설치하는 등 특색 해변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안전을 위해서 안전수상 요원들을 많이 배치해서 한 건의 사건 사고도 없이 속초와 양양 낙산, 동해 망상 등 동해안 주요 해수욕장들은 7월 7일부터 12일 사이에 개장합니다.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계약자들을 속여 88억 원을 빼앗고 허위 조합원 모집으로 업무대행비를 부풀려 조합에 33억 원의 손해를 끼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업무대행사 대표 A씨 등 5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범행을 주도한 A씨와 조합장 B씨는 사기와 특정 경제범죄법상 업무상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7년 고성에서 조합원 아파트 사업을 구상하고 주요 업무를 담당할 직원과 조합장을 가족과 지인으로 구성한 뒤 허위로 사업비를 지출해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조합 분담금 확보를 위해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가입을 권유해 194명으로부터 모은 분담금 88억 원을 가족과 지인으로 이뤄진 직원들에게 고액의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의자들은 허위 조합원 모집으로 업무 대행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사업권 양수 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조합에 33억 원 상당의 손해도 끼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5월 강원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이 1,249만여 명으로 4월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관광재단은 빅데이터 기반 강원관광 동향 분석을 진행한 결과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방문객이 전년보다 5%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5월 관광 소비 규모도 1,965억 원가량으로 지난 4월 대비 32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모바일 강원 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와 경품 행사를 진행합니다. 강원 상품권은 1인 구매 한도 30만 원 내에서 할인율 7%로 80억 원 규모로 발행되는데요. 또 강원 모바일 상품권 20만 원 이상 결제 고객 777명에게 만 원에서 2만 원 상당의 상품권도 제공합니다. 더불어 강원 더몰과 강원 곳간에서 10만 원 이상 사용한 고객 77명에게도 특산품과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경찰청이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됨에 따라 특별 교통관리에 나섭니다. 강원경찰청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피서철 교통안전대책추진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기간 혼잡이 예상되는 고속도로 14개 구간과 주요 국도 6개 구간을 선정해 특별 교통관리하면서 지정 제시 안내 입간판 등을 활용해 국도 우회를 유도하는 등 통행량을 분산시킬 예정입니다. 또 주요 피서지나 유흥가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며 암행 순찰차 8대를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에 배치해 과속 난폭 운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5월에서 7월 중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교 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해 급식 위생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로 학교 급식 위생 점검은 연 2회 이상 불시 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 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 정보 관리, 식재료 구매 관리 등 급식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해 삼척 사랑카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삼척 사랑카드 그리고 앱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벤트를 클릭해 퀴즈 정답을 맞히면 되는데요. 이벤트 기간 내에 삼척 사랑카드로 20만 원 이상 결제를 해야 응모가 완료됩니다. 추첨은 오는 26일이며 다양한 경품과 지역사랑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입니다.